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파도 낚시 지수입니다. 강원도와 경상권 동해안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건조한 공기는 피부에 악영향을 미치는 데다가 점막까지 마르게 하면서 호흡기에도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출조 나가시는 분들은 물 섭취 자주 해주시고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바다 낚시 지수 보시면 바다는 평온합니다. 곳곳에 초록불 들어왔는데요. 다만 소조기가 진행 중인 만큼 약한 조류에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어종을 노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해안 상황 등도 보통 보입니다. 물결 아주 잔잔하고 바람은 초속 약 7m 이내로 낚싯대 던지기 무난한 날입니다. 다만 대상어종을 낚기엔 물때가 좋지 않네요. 다른 어종으로 바꿔서 출조 나가시기 바랍니다. 남해안으로 출조 계획하신 분들이 부러워집니다. 전포인트 좋음에서 매우 좋음으로 지수가 아주 긍정적인데요. 물결 0.3m 이내로 낮게 일겠고 바람은 초속 약 6m 이내로 캐스팅 물이 없겠습니다. 우럭과 열기와의 물때가 아주 좋다는 점 참고하시죠. 동해안 울산은 바람 초속 약 9m로 다른 곳에 비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게다가 대상 어종을 낚기에도 물때가 아쉬운데요. 7물때식으로 한매이니까요. 울산으로 낚시하러 가실 분들은 그에 맞게 대상 어종 선택하시고 강풍에 주의해 낚시 다녀오시죠. 제주 연안도 초록빛이 가득합니다. 전포인트 물결 잔잔하겠고요. 바람은 초속 약 6m를 넘기지 않겠습니다. 다만 돔류를 낚기에는 조류가 약한 편이니 참고하시죠.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였습니다.